티베트 역사와 풍속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인도 속 작은 티베트라 불리는 곳. 주민 대부분이 티베트 불교를 믿는 라다크에서 곰파라 불리는 사원은 사람들 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중 한 명을 반드시 사원에 보내 승려로서의 길을 걷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곳에서의 스님은 세상과 절연하고 구도의 길을 걷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마치 이웃과 같은 친근한 느낌입니다. 예불이 끝나자 사원을 구경시켜 주셨던 남기할 스님이 당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갈하고 단촐하며 아늑한 곳. 이 집은 남기할 스님이 손수 지었다고 하는군요. 그 정성스러운 손길로 길을 나서는 여행자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합니다. 10년 넘게 디스키 곰파에서 정진하고 있다는 남기할 스님. 스님은 과연 행복할까요? 디스카토 에세 저 웨슬록도 몇 개볼다 이스케 베지오타에 저 개볼다 이스케 바레 문제 트라키 보다 더나 필 자다 텐션 오테 야키 록 이드나 트라키 니에 필 아브네 바스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야생화일수록 향기가 진하다고 하죠. 히말라야 산자락에 꽃피운 그들의 신심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향기가 아닐까요? 이제 여정은 디스킷 곰파를 뒤로하고 잔스카르 강 줄기를 따라 실림으로 향합니다. 마치 사막을 닮은 황량한 산. 연간 강수량 100mm 이하의 메마른 땅 라다크. 그래서 이곳에는 인간이 경작할 수 있는 곳이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만년설이 녹으면서 만든 물줄기가 모진 생명력을 키워내면 그곳이 바로 사람 사는 마을이 되죠. 황량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속스티 마을.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잠깐이라도 들러보고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속스티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없네요. 도대체 어떻게 건너가야 하나 싶었는데 이 나무 케이블카에 의지해 건너야 한다는군요. 만년설이 녹아 물이 넘치는 강에서는 사람들이 래프팅을 즐기고 있네요. 무사히 살아서 건너갈 수 있기를. 이끈달 와요. 아. 잘 잡아요. 이번 여행의 안내자인 두펜다루와 함께 강을 건너보기로 합니다. 성인 두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작은 케이블카에 의지해 강을 건너는 기분이요? 사실 무사히 건너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조심. 그렇게 가까스로 속스티 마을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물살이 내려오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재밌기도 하고 누르 아이 퍼펜달 어땠어요? 좀 무서워요. 무섭죠? 이런
작은 케이블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마을. 지금 마을로 올라가려다가요. 밭 만드시는 것 같아서 밭 만드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좀 물어보려고 가보고 있습니다. 줄리!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학교를 지어요. 이 계곡, 이렇게 가파른 계곡에다가. 그동안은 학교도 없었다고 하네요. 이거 줄 타고 왔는데요. 학생들도 그거 타고 다니면서 여기 학교 다녀요? 아, 여기 조금 마을이 있어요. 학생 두 명. 학생 두 명, 선생님 두 명. 이야, 너무 아름다운 학교가 되겠네요. 선생님 두 명이 학생 두 명. 선생님 두 명이고 학생이 두 명밖에 없는데 학교를 지어준다는 이 마음이 너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저희 나라에서 과연 폐교가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두 명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 이 상황이 전혀 다른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하네요. 이제 가을이면 이 마을에도 학교가 생기겠군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저의 작은 마음을 보탭니다. 줄리! 여기는 보리가 많이 자랐다. 단 두 명의 학생들을 위해 직접 벽돌을 만들며 마을 사람들이 학교를 짓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을일까요? 그들의 생활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네. 마을을 걷다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잠시 이곳에 멈춰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셔야겠습니다. 줄리. 이 학생이 아까 올라오면서 그 새로 짓고 있었던 그 학교, 그 학교에 다니게 될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라고 하네요. 그동안은 마을 회관에서 공부했다는 소녀. 몇 살이에요? 11살. 저는 정영두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영두예요. 윤진. 저는 윤진. 내 수업은 아래 앞으로 진짜. 여기 너무 아름다운데 혹시 이 마을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어요? 잠깐만. 야, 너무 흔쾌히 저희를 구경시켜주기로 했어요. 소남 양진을 따라 마을 길을 걷습니다. 줄리. 소녀가 맨 처음 데리고 간 곳은 마을 작업장. 한참 뭔가를 만들고 계시네요. 지금 나무로 무슨 문 같은 거 만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만들고 계세요? 여기 वही अलमारी बना रहे जो जैसे हमारे लोग लद्दाखी होते हैं बर्तन पतीले पुराने जमाने का उनको डेकोरेशन के लिए रखने के लिए कुछ अलमारी बना रहे स्टेप तो यहां तो पूरे मशीन का ऐसा कोई सुविधा नहीं है तो आप हाथ से बना रहे पूरे हाथ से बना रहे हैं जैसे कुछ भी डिजाइन बनाना हो पूरे हाथ से बनाते हैं हाथ पे कला है इसमें।